오케이 명원 나중에 또 봐. 아, 좋겠다. 자 이번엔 다시 막내기부터 돌아가 볼까? 자 퇴근하자. 3명 가니까 적어 보인다. 자 가자. 디노랑 나랑 나도 중고 수업 받았었잖아. 디노가 수업을 그 전날에 잡았었어. 근데 그 전날에 막 되게 늦게 잤나 봐. 그래가지고 나랑 버논이가 수업 갈 차례였어. 근데 디노가 취소를 했어. 맞아. 수업을. 형 이거 진짜 비밀로 해주면 안 돼? 나 아프다고 해줘. 선생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바보지 바보. 디노 살짝 그 얼굴이 솟구친 거 보니까 살짝 화났네 이제. 디노 나한테 카톡을 거 했다. 형 그 고잉쌤 촬영할 때 아까 그런 얘기는 아 디노야 미안해. 다 괜찮은데 그런 건 앞으로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마음 알죠? 이모티콘 맞아 풀 자는 거야. 혹시 형 나 그 아재 개그 좀 얘기 좀. 자 여기서 서울이 추우면? 서치라 아 서치라 서울 시립대. 오 맞아 맞아 오 맞아 잘한다 잘한다 서울이 시립 말이 해를 보면? 말해. 말해봐, 말해봐, 말해. 어, 근데 비슷해. 그냥 해본 말이야. 아니, 그건 맞는 건데, 말해봐. 뭐 맞는 소금의 유통기한은? 천일이요. 맞아. 디노야, 재밌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런 소금 있구나. 재밌다, 근데 이거 아직 그런 거지? 얼음이 죽으면? 얼음 땡. 얼음 다이. 아니야. 얼음 깍. 아, 근데 비슷한 거 하나 나왔어. 얼음이 죽으면? 어중간. 어중간. 어중간이 뭐 어중간이 왜 어중간 뭐의 줄임말인데? 다이빙 아, 네. 아 다이빙 아, 중국어 얘기가 여기서 나와 아 직근 없기 아 직근 없기 아니 직근이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냥 디노는 아팠던 걸로 야 네가 밥그릇 챙기라는 얘기 때문에 내가 화딱지 얼마나 했는데 왜 그래 와 진짜 카톡 한다고 이따가 카톡 안 해 아 디노야 진짜 미안해 형 잘못했어 야 저 사복 입고 있는 애들 진짜 저기서 누가 제일 얄미워? 나? 타이퍼? 타이퍼? 응 그냥 한 명 살린다 수비가... 한 명을 구한다면 정한이 형을 소환시켜가지고 소환권도 써버리고 다시 보내는 거지 미안해 다 이뻐 어 알겠어 정한이 형 이따 보자 조심히 들어가고 두 분만 이따 봐 버논이 뭐 있지? 아재기가 하나 줘 버논이가 내가 보기엔 아재기를 좋아하네 버논이 이거 좋아해 그럴 수도 있지 아재기를 좋아해 소문자 C를 세 글자로 말하면? 시시시 쓰리씨 버논아 소문자 C 소문자 씨를 아, 나 알겠다. 아! 소씨. 비타민? A creative cut direct cut 정답은 아가씨. 아, 왜? 아가. 아, 아가씨. 아가라고. 소문자 씨를 그거 여왕이 빨리 오면 빨리 왕. 영왕 빨리 왕. 빨리 왕. 빨리 왕. 어여왕. 어여왕. 비슷한데 빨리 왕. 버논이 약간 흑역사 없나? 버논이 형은 흑역사에? 미담은 있어. 트레이너 형이 건이한테 너는 버논이 형이 좋아, 네 형이 좋아 했는데 진짜 1초에 망설여서 버논이 형이라고 했대. 맞아 맞아. 그래서 왜 좋아 이러니까. 나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나보다 버논이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버논이 잘생겼대. 숙소에서 한 번씩 자잖아, 거니까. 잘생겼지, 맨날 여기 보다가. 아니야, 이거 심했다. 나중에 카톡 그냥, 와, 그냥. 아, 자, 카톡 보내지 마, 진짜. 카톡만 보내지 마. 지금 버논이한테 하는 거야, 디노한테 하는 거야. 디노야, 그냥 디노야 멋진 형이 되자. 더 잘해주면 되잖아, 네가 건이한테. 건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자. 갑자기? 건이 진짜 좋아할 거야 그러면. 에이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너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잖아. 하나, 카메라 딱 보고.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아 진짜 대박이야 아니 나로 껴야 되는데 나 말고 얘랑 얘 동생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 남겼어? 나는 텐션을 이번에 굳이 낮추지 않겠어 낮추지 마 시작? 우린 승관이 아들 얘기 한번 해볼까? 아니, 방송고 사람 빨리 볼게 승관이가 방송고에서 이제 고3이 됐어 근데 이제 1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승관이가 데뷔를 했으니까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유 뭐 내가 뭐 이제 다 데뷔한 아이돌인데 뭐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한마디 합니까? 했는데 그치. 승관이가 들어가서 연예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승관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야 너네 알지? 심지어 아까 전에 플레디스 남자 연습실 연습생 그 거기 가가지고 승관이가 간식 사주고 조언을 해줬던 거야 토크를 엄청 하고 아 진짜?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그 승관이가 한참 되게 유명한 게 붓기 관리 전문가 막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 방송 전에 막 하루 종일 이러면서 막 진짜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얼굴 봤는데 붓기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거를 계속 챙겨 먹을 생각보다는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그치. 승관이는 좋은 건 미친 듯이 다 먹는데 안 좋은 것도 미친 듯이 다 먹어. 근데 승관이 먹으면 참 기분 보기 좋아. 어, 승관이 형 진짜 복스럽게 먹어. 아마 승관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잖아. 어. 턱걸이 하나도 못 한다. 승관이 혹시 말할 때 손버릇 이거 뭔지 알아? 아좀재미없었네요 승관 손버릇 이거 뭔지 몰라 이거? 그러니까 어 맞아 맞아 약간 손 그러니까 이게 승관이가 어 생각보다 잘 참는다. 잘 참는다. 몇 번? 야 건호 씨 너 와봐 내가 너보다 질끔 야무지게. 민경이 나한테 그랬거든. 야 디노야 너 네가 혼자 알아서도 꾸미고 머리도 다 해보고 해봐야지. 나처럼 나 봐봐 나도 이렇게 뭘 꾸미자. 저렇게나 꾸미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좋은 가르침을 한 번씩 해봤던. 진짜 오늘 민규 형 카톡 올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얘가 너무 대단한 게 그 한 번 밤에 이제 같이 맥주를 마셨어. 근데 얘는 막 거의 아침까지 막 달린단 말이야. 아 그 다음에 막 스케줄 하는데 나는 와 정말 오늘도 맛있다 왔어. 그치? 아니, 그래. 오늘도 맛있다가 아침 8시에 문 열면서 아, 컨디션 그거 전동면 되고 아침 8시 몇 시부터 마시면 미가 근데 일부러 그냥 없는 어. 얘기도 지어냈어. 아, 결정 이쁘다. 생각보다 나의 과거가 참 화려했구나. 나야? 멋있어 민규야. 하 여기만 오면 긴장이 돼. 진짜 긴장하지 마. 김장해. 논리적인 사람이 총 쏘면 난 소리는? 논리적인 사람이? 탁 논리. 논리 탁. 다당 다당. 어 이거 좀 웃기다. 이거 좀 웃기다. 닭에게 사이즈 작은 옷을 입히면? 응? 아 사이즈 닭닭. 아니야. 아 닭닭. 아 꾸기우. 몇살 했지? 야 근데 재밌는데? 야, 근데 재밌어. 동물 중에서 장사를 잘하는 동물은? 동물 중에서 장사. 동물 농장. 파리. 동물. 똥파리. 메두사. 판다. 야 보노아 너가 잘한다. 나 잘한다. 아이 문제 없이 잘해야 돼. 집에 가서 잘 때 진짜 생각날 것 같아. 내가 누워서 들었던 말들이.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누룽지? No. 나 알겠다. Brown mouse. No. 지루룽. 바비 브라운? 어떻게 알았어? 야, 바비 브라운이야. 우리가 제일 웃긴 퀴즈가 뭐였냐? 타당 타당부터. 아 이미. 아 이미 웃음이 멈추질 않아. 판다 너무 웃겨. 아 나 이게 그러니까 좀 잘 내는 거 같아. 그러니까 번호이 말이 웃겨. 그러니까 얘 말투 그냥 뭔지 알아? 판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겨. 어떻게 벌써 11시야 집에 가고 싶은가. 저기서 일어나면 졸려. 11시 침대에 누워 안 웃긴 생각. 원우 또 안경 끼고 자네. 고집이 세. 아니야 저거 붙어있는 거야.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어디일까? 바퀴. 바람이 귀엽다고? 어디일까? 귀엽대? 바람이 부는데 바퀴? 큐디? 알려줄까? 어 분당. 아 분당. 분당. 아 바람이 분당. 아 저기 누워있잖아? 이게 뭐라고 진짜 웃겨. 난 이미 타당타당해서 무너졌어.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아 이건 알지. 궁시렁.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긴 음식? 참기름. 오! 맞아? 오 맞아. 맞다고? 참기름. 참기름. 아 이쁘다. 궁금하다. 어차피 얘 못 자잖아. 많이 웃었어 얘. 아 진짜 신기한 게 저기에서 나오면 졸려. 저게 무서운 이불이야. 아 저기에서 나오면 졸려. 아 누가 한번 소환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진짜 소환하면 재밌겠다. 리얼로 소환해야 돼 진짜. 간다. 가수 중 가장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민규? 김민규? 잠꾸러기. 너 가수 중에서 많이 자는? 가수 중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미 자. 누구? 이미 잤으니 이미 잤으니. 아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대박이다. 형이 박을 줬다 세 글자로 하면? 박이 뭔? 형 박 줘. 박 줬다. 넙. 줬다 박. 넙. 줬다 박. 넙. 줬다 박. 넙. 줬다 박. 뭐 하는 거야? 오케이 형이 박을 줬다 세 글자로 하면 박준영. 쟤 웃어. 아 이거 호시 형 분이지? 야 호시 형 전화번호 공개해버려. 호시 형이 그래? 불었어. 야 비밀. 푼다. 그렇게 안 풀릴 것 같은데? 누가 안 돼? 눈 한번 떠줘 기분 좋게. 근데 큰 차이 없잖아. 뭐라고? 안 되네. 야, 뭘 크게 차이가 없어. 지금 떴잖아. 자는 거 아니야? 지금 떴? 중국이한테 웃기는 한국 그 장난 좀 찾아봐.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안 웃기잖아. 너 다 알았잖아. 비싼 씨. 문준이 이름이 왜 문준인 줄 알아부터 시작해볼까 우리? 준영 아들 이름 생각났어. 어, 준이 아들. 문 씨잖아, 문 씨. 다도.
다도야! 문 닫어! 닫어 갖고 좋다. 어. 둘째 아들은 열어 어때? 열어? 어? 괜찮다. 열어야! 열어. 문 열어! 열어가 닫고 다도가 열어. 열어가 열고 다도가 닫어. 열어가 열고 다도가 닫어. 다도가 열고 열어가 열어. 천기백기가 저도 그러네. 근데 진짜 진지하게 좀 이쁜 거 없나? 문... 문 방구?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 진짜 너무 잘하고 싶다. 좀 그 어린 시절 좀 희망을 품고 살아라 해서 상. 해피머니 상. 성이 5천원이야? 아 뭐 재밌는 거 하고 싶다. 아, 안 떠오르네. 분위기 좋다. 야, 야 이름 짓기 재밌다. 조슈아는 조우로 해야 되냐? 홍으로 해야 되냐? 진짜는 아무래도 조씨 아니야? 자, 누웠다. 우리가 홍부터 해볼까? 나 홍부 떠오르는 딱 있어 지금. 이거는 이거 PPL이야 이번에 우리 고잉세븐틴. 되게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루이젠. 아, 루이젠. 슈가 형이 이제 약간 글로벌한 걸 좋아하잖아. 그냥 가볍게 류. 아, 아니면 그냥 좀 아,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해서 대. 홍대? 홍대? 아니면은 슈아 형 커피 좋아하지 않나? 조씨로 하면 지아. 조씨. 안녕 지아야. 야, 아 이름 이름 너무 이쁘다. 근데 조씨야 이름이 너무 이쁘다. 광고 들어오기 딱 좋고. 광고 찍으면 됩니다. 지아야 안녕 오빠. 조지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 잔. 아니면 형들 그 몸 보약 중에 그거 아세요? 이장군 홍시면 이제 홍이장군. 이거 아시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 슈아 형 같은 거 쇼핑 좋아하니까. 홍 쇼핑. 이런 말에 문준지가 했어. 아 준이 같다. 홍 쇼핑. 약간 트위스터이다. 설날에 용돈 하나도 못 받으면 아쉽다. 설마. 아쉽다. 그치 아쉽지. 설마. 하나도 못 받으면. 요 용돈 못 받아서 설날 난 갈 거야 칼날. 뭐야 근데? 설거지. 이제 태어날 사람 나오는 거야. 나 이제 제발 생각 없어. 제발 이번엔 잘 참았잖아. 네. 네. 꼴찌. 꼴찌. 설마 또 나요? 아, 우지 형 웃었다니까. 우지 형 타당타당부터 죽었어. 타당타당. 우지 많이 웃었구나. 반다. 네? 아 아쉽다. 아싸. 아싸. 난 된다 했잖아. 에? 에? 도겸아. 된다 했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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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진짜 뭐야? 준이 너 가면 돼. 가면 된 거야? 바로 잡아. 진짜?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거. 내가 이 가는 애들 중에서 소환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래도 가는 애들이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가 집에 도착해서 소환하면 더 열이 받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기분이 너무 가볍다. 난 참 이런 거 고기 없는 거 같아. 그러게 나도다. 진짜 되게 보기 없어. 고객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 전화 안 받아. 이 형 똑똑해. 와 참 예리하다. 전화 안 받아. 아 뒤에 나도 웃기겠다. 여보세요? 도겸아. 뭐해? 아, 나 형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고맙다. 나도 너 생각해. 아, 형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을 거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맙다, 고맙다. 응원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일로 올래? 전화 좀 끊으면 안 될까?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야, 저거 한 90년대 스킬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형,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퇴근해도 될까요? 그래. 가만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바이바이. 야, 우리 어차피 뭐 여기서 밥 먹으면 돼. 누구 고를지나 좀 얘기나 하자. 근데 DA 정한 둘은 절대 안 올려고 할 것 같아. 정한이가 좀 진지하게 나올 것 같아. 나 소원 갔어도 돼? 아 오케이 가게. 이렇게 될 것 같고. 쿱스를 부를까? 소환권 에스쿱스. 갑자기 소환권 에스쿱스 불러도 돼요? 소환권 에스쿱스. 야 이거 돌리는 거를 누가 한번 찍자. 어 찍자. 카트에 올리자. 어, 짜고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호시 형의 소환권, 소환권. 나는 이거 네. 내가 소환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거 소환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 그치.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설정을 할게요. 네. 돌립니다. 투표 시작. 자. 따라다라단 딴따라다단. 와 이제 따라다라단. 어? 따라다라단. 어? 누구야? 야 어쩔 수 없다. 번호니 불러.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번호니 갔어 근데? 뭐야? 야 근데 오히려 사복 입고 온 김에 저게 되게 편해 보인다. 온 김에 라면 끓여줘. 끓여줘? 어. 그래 내가 끓여라. 어 왔으면 이게 오면 역할이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게 얘도 안 뻘쭘하고. 아 미안하다 진짜. 아니 차라리 공평하게 이게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 사실. 너의 개그가 감명 깊었나봐 휴대폰이. 번호나 소환당한 기분이 어때? 미워해.
묘해. 제가 난 이런 공평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냥 나도 좋아해. 되게 그냥 운이 이렇게나 나쁜데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느낌. 야 그럼 우리 좀 약간 버논이 그래도 이렇게 와줬으니까 그냥 라면만 맛있게 끓이고 가는 걸로 할까? 그래 버논아 라면 다 익었으면 우리 한 그릇씩 퍼줘. 너무 너무 고맙지. 맛있게 끓여줘 버논아. 알겠어. 공격적이야. 야 냄새. 와. 아 맛있겠다.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근데 버논이 보내고. 버논아 고마워. 한 그릇씩만 퍼줘. 한 젓가락씩만 퍼줘. 아니, 너가 생각했을 때 될 때가 다 되진 않아. 불 딱 끄고 퇴근해. 면이 이거. 어 에이사. 어. 어 아니야 너 안 걸렸어. 나는 아까 종환이 형이랑 얘기하고 있어서 못 봤어. 어 알겠어. 누구 걸렸어? 나. 버논이 걸렸어. 아 진짜? 근데 라면만 끓이고 보내기로 했어. 에이사 자지 말고 기다려. 어 정환이 형한테 휴대폰 키라 그래. 맞아 아까 계속 보고 있는데. 어 근데 일부러 안 받은 거구나. 알겠어 끊어. 아무튼 다들 똑똑하다니까. 오케이. 자, 어 보나. 이제 뭐 대충 된 거 같아. 고생했어 퇴근해. 보나 진짜 다음에 내가 진짜 또 걸려도 나 너 안 뽑는다. 뭔지 알지? 아이 이거 형이 날 뽑은 게 아니니까. 들어가. 아, 부럽다. 남은 고생은 형들이 할게. 그래, 맛있게 먹어. 좀, 어 그래. 오, 이게 이 그 3월 호스트가 호스트니까 그래. 하나씩 좀 퍼줘. 끊기 전에 난 안 뽑은 거 좋아해 형. 나도.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잠깐. 이건 잘 수 있겠다 진짜. 이건 잘 수 있을 것 같아. 나 잠깐 뽑을 때 랩 한번 하면 안 돼? 랩 하고 싶어 나. 랩 한번 해. 어, 그 노래 좀 하고 있어. You better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want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그럼 어떻게 내 다 알아? 잠깐만. 내 맥박한테 실망했어. 이렇게 평정심 없으면 나름 시작할 때쯤에는 나도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 마음 한 켠에. 근데 꼭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아. 나도 나름 차분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야, 솔직히 나 탑3 안에 들 거라고. 내가 좀 웃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나 좀 침착해. 괜찮아. 근데 승관이는 침착한 편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이번에 할 땐 그러니까 난 스스로 나름 좀 침착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승관이는 아디다스 네이비 모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피곤해진다. 이제 먹을 게 없을 걸 근데? 치킨 있대. 햄버거 먹고 싶어? 야, 누가 콜라 먹고 트림 해주면 안 되냐? 너가 콜라를 먹고 거기서 거. 고고고고고고고. 호시 씨는 저희 함께 잠에 듭니다. 일단 수영 하나 한대. 수영 하나 한대. 얘 일어나는 방, 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아? 뭔데? 내. 뭐 이렇게 뭐 신음을 쳐. 계속 웃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집에 먼저 가는 게 중요하냐. 즐겁게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은 거지. 맞아. 먹자. 와 진짜 그 슈아 형 아까 그 먹는 거였나? 치킨. 어. 와 대박 웃겼어 진짜. 너무 자세히 들려. 내 차례야? 아 나 뭐 더 먹고 싶은데. 우와 떡치순 최고다 진짜. 호시 형 한번 해봐. 나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 해. 아니 먹방에 있으면 왜 비트박스로? 여기 해보고 싶었어. 누가 그 원우 돈가스 그거 풀고 아는 사람 여기다가 대고 노래 불러주면 안 되냐? 와우, delicious. 우와. 좋았어. 나도 갔다. 저도 어묵 갈게요. 순대. 이거 진짜 잘해. 너 떡볶이 엄청 매울 것 같은데. 한 매. 무분. 진짜 저거 구독자 수 하나도 안 오를 거야. 저렇게 먹으면 진짜. 아니야 오히려 많이 오를 수도 있어. 저렇게 먹.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데. 매력 있는데? 응, 너도 좋은데. 아이고. 얘 내 술법이네 지금. 한 번 더. 지금 고인 쌤한테 음향팀 난리 났고요. 오늘 다 시켜 드신다. 음향팀 이제. 야 이게 시켜 먹을 소리가 아니야. 아 그래? 좀 충격적이야?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이거 먹기만 해. 진짜 먹는 게 너무 웃겨. 와. 그냥 먹어? 경험해봐야 알아. 가면 됩니까? 네.
야, 호시 다 몰아줘 이거. 아 진짜 호시 너무 웃겨. 아, 꽤 크게 들리는구나. 호시 형 튀김 먹겠습니다. 야, 얘 땀 흘려. 원우 형? 저음 먹방이네, 저음 먹방. 테이스티. 테이스티 뭐야? 아무래도 떡볶이가 소리가 제일 찰죠. 야, 이게 진짜 최고야. 이거 우지한테 이 경험을 한번 시켜줘야지. 시켜줘. 자, 떡볶이 가겠습니다. 아! 콜라. 뜨거운 커피 마시냐?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사과해. 자, 이건 문준이가 내는 소리. 아, 매워.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워. 나 새우튀김 하나 해야겠다. 새우튀김 먹을게요. 뜨개튀김. 튀김 혹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추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웃겨. 아, 야, 이거 진짜 웃겨. 이거 진짜 웃겨, 나니까. 웃길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아, 진짜 이거 먹는 그 후루룩 소리보다 그. 어가 너무 웃겨. 김민규 자다가 트림에서 잠 안 오는 거 아니야? 혹시 배가 불러도 맥박이 오르나요? 근데 이게 고기 소리만 들으면 그냥 그 잠자는 그런 거 같아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리 나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나 먹방도 안 보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 메뉴 이름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 뭐냐 음성이 있어. 어, 했다. 자, 떡볶이. 떡볶이. 테이스티. 민규 형 진짜 싫어해. 소리 나는 거 민규 형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 굿! 아, 매워. 와. 힘들어? 야, 너 땀! 형, 쉬어, 진짜 쉬어. 땀을! 삐용삐용삐.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어, 아, 더워, 더워. 아, 역시 계곡이 형이니까 너무 좋다. 근데 매미 소리 들어봐봐, 매미 소리. 참벙. 자, 고기 먹어볼게. 야, 이거 다음 승관이에서 좀 재밌겠는데? 아, 삼겹살이 딱 승관이 타이밍에 나오겠네. 어때, 민규야? 즐거운 경험이었어? 이거 괜찮네. 어? 먹방? 내가 그 전까지 못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빗소리 같아. 그치? 아, 그니까 이 소리가 이 소리 너무 좋은 소리야. 진짜 괜찮아. 그래서 브이라이브 뭐 확 쫄려. 근데 나 이게 와, 호시 형 거는 진짜 오, 쩔어, 진짜. 가볼까요? 환상의 도시 마다가스카로 초대합니다.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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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호시가 발바닥에 맞는 소리입니다. 한번 더 청국장을 한번. 청국장은 밥과 함께 밥.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으로 떡볶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ASMR 왜 이렇게 힘드냐? 이제 너네 보내기 싫어. 같이 있자. 진짜 지금 누가 아 여기 제발을 원하면 또 안 돼. 보겠어. 나 진짜 기대도 안 해. 기대가 안 돼. 야, 호시. 네? 호시 씨. 호시. 야. 네. 여기 세 명. 호시와 민규? 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거 컨텐츠 제작자가 누구라고요? 얘가 만들었죠. 야, 96주다. 야, 96 남았다, 96. 야, 소환권으로 주인. 문준이 소환권으로 96 빨리. Thanks. 어, 들어가. 다시. 근데 이제 우리 뭐예요? 이제 마지막. 데스매치. 또 자요? 참으로
호시의 불면 제로. 뭐야? 아, 이렇게. 이름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파이널 라운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우리 원우 군과 우지 군이 나게 되었습니다. 야! 준비되셨나요? 네. 마지막까지 남은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영광입니다. 아, 네. 마지막까지 또 남은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전 사실 제가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96969이 모이게 됐는데 준이는 먼저 퇴근했지만 굉장히 뜻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봅시다. 자, 모두 가봅시다. 꿈나. 시 미안. 와, 진짜. 나 잠 하루에 20시간도 자는 사람인데 자라고 해도 못 자. 내가 한심하다. 몇 분 지났어? 5분? 5분밖에 안 됐어? 네, 다시 퇴근하시면 됩니다. 제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아니 이게 마지막 뭐야 이게 이게 막 빨리 퇴근. 저 조명이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비추고 있는지. 원호 씨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제 마지막 까지 잘 자. 같이 잠드는 거네. 그러자. 네. 아, 저 가야 돼요? 아, 뭐야? 나한테. 너 끝까지 잠들 때가. 야, 이거 네가 만들었잖아.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왜 너무 나 왜 잠을 못 자지? 아. 다음에 또 만나.